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조금 늦은 2024년 8월 배당금 결산 영상입니다. 8월 배당금은 서대리 투자 역사상 월 배당금 상위 5등으로 엄청 적지도 않고 엄청 많지도 않은 달이었지만 절세 계좌에서 모아가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분기 배당금이 몰아서 들어오는 달답게 배당금 입금 알람 횟수만큼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배당금 입금 알람 카톡만 총 18번 왔는데 8월에 회사에 출근했던 날이 21일이었으니 횟수로만 보면 출근할 때마다 배당금이 들어온 기분입니다. 물론 아직은 배당금이 작고 귀여운 수준이라 갈 길이 한참 멀었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계좌에 배당금 들어오는 경험은 언제나 투자자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8월 서대리 배당금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솔 ETF입니다. 8월 1일에 솔 미국 S&P 500 4,257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3,830원 월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일에는 여러 절세 계좌에 있는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분기 배당금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101,178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42,240원, 에이스 미국 S&P 500 18,840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28,110원 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들어온 국내 상장 미국 ETF 분기 배당금은 총 19만원입니다. 분기 배당금이라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니 한 달로 따지면 6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매우 귀여운 수준이지만 이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배당금 입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8월 16일에는 서대리 아파트 관리비를 책임지는 리얼티 인컴에서 95.24달러 월 배당금을 보내줬고 같은 날 애플도 오랜만에 50.79달러 분기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0일에는 ISA와 일반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우가 11만 1000 823원 분기 배당금을 보내줬습니다. 참고로 서대리 계좌에서 배당금 지급하는 종목 중 삼성전자우만 유일하게 몇 년째 분기 배당금이 그대로인데 이제는 정말 보내줄 때가 된것 같네요. 이렇게 총 9종목 배당금을 합쳐보니 달러 환율 1340원 기준 8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55만 5,958원입니다. 아직 개별 종목 배당금 비중이 절반을 넘지만 앞으로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들을 더욱 열심히 모아갈 예정이라 조만간 이 비중은 역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배당금이 매년 이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투자 방식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배당금은 43만 원이고 올해는 56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배당금이 작년보다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모아가는 주식과 ETF의 자체 배당 성장 덕분입니다. 8월 배당금 지급한 종목들의 작년과 올해 한 주당 배당금을 정리해서 배당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체감이 확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상장 S&P 500 ETF는 최소 10%, 나스닥 ETF는 무려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배당금이 4.2% 상승한 애플과 2.9% 상승한 리얼티 인컴이 문제 있어 보일 정도로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의 배당 성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배당금 지급에 더욱 진심이고 작년보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같은 배당금을 원화로 바꾸기만 해도 배당금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매월 적립식 매수로 주식 수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배당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8월 배당금이 작년보다 30% 늘어난 덕분에 서대리 12개월 월 평균 배당금도 46만 원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SCHD 2분기 배당금이 6월이 아니라 7월에 들어온 해프닝으로 월 평균 배당금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올해 6월을 제외하면 2023년 3월부터 18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계좌 총자산과 다르게 배당금 그래프는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리밸런싱을 이유로 종목 교체나 비중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말이죠. 당장 8월만 해도 계좌 총자산은 조금 줄었지만 배당금은 전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직 생활비를 전부 대체할 만큼 배당금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배당금만 생각한다면 애플이나 S&P 500, 나스닥 ETF가 아니라 SCHD나 리얼티 인컴, 고배당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 배당률이 2배, 3배 높다 보니 같은 투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차이가 실제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세 차익이 배당 수익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지금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 굳이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목마다 투자 기간과 시점이 전부 달라서 단순히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 계좌 종목별 배당금과 시세 차이,
토탈 수익률을 차트로 그려보면 이런 생각에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S&P 500 ETF인 부로 번돈이 3천만 원 넘는데 이 중에 배당금 비중은 7%입니다. 애플 누적 수익률은 88%지만 배당금 비중은 3%입니다. 월배당 대명사인 리얼티 인컴은 전체 수익에서 배당금 비중이 97%나 되지만 누적 수익률이 고작 10%로 5년 넘는 투자 기간을 고려하면 예금 이자 수준이었습니다. 배당 ETF인 SCHD 누적 수익률은 20%로 리얼티 인컴보다 좋았지만 배당금 비중 28%로 수익의 핵심은 결국 시세 차익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기간만 그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처럼 백테스트 할수 있는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시가배당률도 최소 3% 넘으면서 S&P 500, 나스닥 ETF보다 토탈 수익률 높았던 개별 종목이나 고배당 ETF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 숫자는 매우 적고 내가 그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종목의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저에게 시장지수 ETF 투자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배당금을 기록하고 배당금이 크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배당 주는 종목들로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금 자체가 주는 심리적 효과가 저의 장기 투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달 50만 원 배당금만으로는 월급 없이 생활할 수 없고 이 돈은 계좌의 1%도 안 되다 보니 제 투자에도 물타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내 시간을 팔아 버는 돈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배당금을 보고 있으면 지금처럼 꾸준히 모아가기만 해도 충분하겠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해줍니다. 먼 미래에 배당금으로 생활하면 하락장 걱정할 필요 없겠다는 믿음도 생기고요. 또한 투자나 절약에 슬럼프가 온다면 가끔씩 배당금을 사용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리얼티 인컴 월배당금을 인출해서 아내와 함께 하려고 슈퍼마리오 게임을 산 적도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참치회를 사 먹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영상으로도 소개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슬럼프 탈출은 물론 지금 열심히 자산을 모아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불태워줍니다. 장기 투자를 목표로 모아가지만 중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변동성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지루한 투자로 슬럼프가 오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배당금을 기록하고 꾸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배당금이라도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어떻게 기록할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배포 중인 구글 시트를 활용해 주세요. 8월 31일 기준 배당주 목표 달성 현황은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애플과 리얼티 인컴이 89%로 비슷하고 부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81%, SCHD 76%, 삼성전자우 50% 순입니다. 배당주 달성 차트 역시 네이버 카페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9월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SCHD 3분기 배당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최근 SCHD는 주가 분위기도 괜찮은 편인데요. SCHD 분배 기준일이 9월 20일이니 3분기 배당금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9월 24일까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9월 30일에 SCHD 3분기 배당금이 저희 계좌로 들어올 겁니다. 다만 이 일정은 미국인들의 계좌 기준이니 한국은 상황에 따라 10월 1일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 배당금도 좋은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9월 한 달도 열심히 원화 채굴과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요새 확실히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조금 바뀐 느낌인데 가을이 성큼 다가온 만큼 너무 투자와 재테크 생각만 하기보다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9월 되시길 바랍니다. Kr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